오늘은 굉장히 말 많은 콘텐츠가 될 거예요. 뭐냐고요? I have a wonderful electronic invention I want you to see. It looks something like you. 저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매장에 오신 것처럼 시선에 맞춰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쇼케이스가 보여요. 여기들은 다 홀케이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약해두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 케이크들도 있고요. 바로 드릴 수 있는 케이크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모형이에요. 고백해, 축복해, 달콤해,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되게 여러 가지 케이크들이 또 있어요. 상큼해, 저번에 엎었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 티라미슈, 사랑해, 달콤해, 촉촉해, 레오블라미슈, 사랑해, 고백의 케이크. 어? 누가 잘못 잘랐다. 펑.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롤케이크예요. 글래스롤, 촉촉해, 프렌치 하트, 스타 줬어, 뭐 신메뉴 케이크, 그리고 막 마카롱, 컵케이크, 브라우니. 이거는 저희가 선물 포장해드리는 거 이렇게 예시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쇼케이스 위를 보면은 미리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씩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저희 엄마가 있어요. 엄마 안녕해줘.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선물 박스들이랑 메뉴판이거든요. 요즘 카페 시장에서 엄청 핫한 전자 메뉴판이래요. 업체에서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다시 모드를 변경해가지고 비모드로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채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나오더라고요. 카페 블레스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스토리 검색. 이렇게 제가 바에서 뭘 만들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음료만 시키신 분들도 너무 맛있어 보이시는지 홀린 듯 디저트까지 주문해 주셔가지고 판매량까지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제 골조스한 손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레오 케이크 레오 블라미슈. 카페 내부입니다. 이렇게 자석들이 계속 있고 이런 자석도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네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은 밖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애견 동반이 가능해가지고 수많은 애견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저희 깡깡이랑 자주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대충 카페 인테리어 소개는 끝이 났고 바 안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아이스크림 기계예요. 이쪽이 우유고 이쪽이 딸기 원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유, 얘가 딸기, 그리고 얘는 우유랑 딸기 섞인 그 중간 맛이 나와요. 바로 옆에는 우리 초코 드리즐, 그리고 콘,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들이 있는데 얘네 콘이 진짜 코코넛스 맛이 나요. 일반 콘이 있고 코코넛스 콘이 있는데 정말 코코넛스 맛이 나는데 그만큼 잘 부셔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루들은 오덕후, 빠덕후, 뭐 블레스 코코, 블레스 녹차 같은 거 할 때 쓰이는 파우더들이에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캔시밍 할 때 쓰는 그 기계인데 이걸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위에가 막 돌아가요. 이걸 돌리면서
이 뚜껑이랑 기계 본체를 접합시켜주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 블렌더 기계. 여기 안에다가 블렌더를 넣고 갈면 돼요. 어머, 이거 왜 안 켜져 있어? 이동을 하면 여기는 저희 컵들, 그리고 이거는 샷글라스들이 있고요. 파르페 컵, 이거 진짜 엄청 잘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에스프레소 샷자, 우리 쪼꼬미 귀요미들. 얘는 아포가토 나갈 때 샷을 담아드리는 곳이에요. 되게 요술램프 진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알루미늄 캔이 있고 플라스틱 캔이 있는데, 이런 캔들은 저희가 배달이 오면은 한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컵 홀더를 끼우고 스티커까지 붙여놔요. 여기는 어디? 배달용 컵이 있고 그냥 테이크아웃 컵이 있는데, 주문 전에 말씀해주시면은 배달용 컵으로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소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티팟. 티팟은 어디 거냐?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따라란. 저희가 매번 박스를 접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접어놓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하루면은 다 없어져요. 미쳐. 이거는 케이크 포장하는 비닐들. 그리고 여기에는 포크랑 나이프들이 있어요. 여기는 칼들이 있는데 자꾸 누가 이렇게 거꾸로 꽂잖아요. 원래 칼 톱이 위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푸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바로 뒤를 돌면은 따란 이렇게 쇼케이스가 나오는데, 쇼케이스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케이크들을 꺼내오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어떤 케이크를 찾으시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근데 얘가 제일 맛있어. 얘랑 오레오 케이크? 근데 오레오 케이크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없어요. 레귤러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달콤해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베이비.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저희 포스기가 있어요. 여기 메뉴들이 딱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하고 항상 돈을 거슬러 드리고 영수증을 뽑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면은 원두들이 있고요. 옆에 이 더러운 거는 케이크 명부예요. 밑에 있는 거는 진동벨.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돼요. 지금 1번이 여기 있잖아요. 1번 누르고 S하면 얘가 울려요. 이 울리는 거는 이 기계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원두는 아로코 발렌 원두가 있고 베네디시온 원두가 있어요. 옆으로 쭉쭉 가면은 머신이 있고요. 항상 여기서 샷을 추출을 합니다. 위에는 따뜻한 머그컵들이 있고, 이거는 타이머, 그리고 샷글라스들이 있습니다. 얘는 따뜻한 물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 온도가 90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차나 이런 음료들 나갈 때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이런 기계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큐티플 포크들, 그리고 스푼, 그리고 나이프들이 있어요. 왜 개수들을 이렇게 적어놓았냐면요, 이 포크가 하나에 3만원인가 4만원짜리 되게 비싼 포크래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저희가 개수를 안 셌을 때는 몇몇 분들이 이걸 챙겨가셔가지고 이런 빈 트레이 같은 거 받을 때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따란, 대망이 관계자의 출입 금지, 스태프 온리. 이게 문이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항상 네, 제가 옷을 갈아입는 곳이죠. 근데 창고가 신기한 게 1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층이 있어요. 온갖 파우더들, 막 과자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와 제 옷이 있네요.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냉장고에는 막 온갖 케이크들, 롤케이크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랜선 카페 투어? 실제로 놀러 온 느낌이 나셨나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우리 한국인 도원분들, 그리고 외국인 도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 겨우 찍게 되었네요. 그러면 진짜로 다음에 만나요. See you soon, guys. My darling will guide you.
but you find it on your own. Amazing.